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김윤아 의사 닥터지도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울프 카이코프 논문에 대한 걸 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에 대한 그 논문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005년도에 닥터 아브라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분이 이제 요오드에 되게 중요한 분인데 이 WC 그 논문을 반박하는 큰 글을 게시했는데 논문을 썼는데 의료계 전문가들이 WC 논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요오드, 무기 요오드, 비방사선 요오드, 이게 건강한 요오드인데 임상적 사용 중단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오히려 그 독성 유기 요오드, 부정맥약, 옛날에 얘기했던 암묘다론, 그 다음에 갑상선 그 암 수술하고 나서 하는 방사선 요오드, 거기에는 써요. 그러니까 안 좋은 요오드는 쓰고, 좋은 요오드도 안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뭔가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WC 효과 논문 이전에는 미국의 의사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항진에도 루골 형태로 된 요오드를 많이 썼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또 연구를 했는데 5명의 갑상선 중독 환자에게 하루에 3번 5방울의 요오드 30mg을 주입하고 이런 요오드 용액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T4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초기에만 조금 떨어지는 거는 WC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 원래 T3가 활성이고 T4는 전구체거든요. 근데 요오드를 먹으면은 T3는 올라가고 T4는 떨어져요. 이게 전환이 더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가 뭔가 갑상선 호르몬에서 T4 분율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몸이 자율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하루 90mg의 루골 요오드를 줘도 갑상선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 몸에서 생리적인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 그게 이제 그 WC 논문에 나왔는데 이거는 인체에 득이 되는 효과지 이게 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오드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연구가들이 주장하는 그 WC 효과는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쥐에서 증명된 적도 없고 다른 종의 동물에서도 증명된 적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쥐들은 갑상선 저하 상태로 되지도 않았고 갑상선 호르몬도 혈장에서 측정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C 효과는 쥐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인간에게 발생할 거라고 추론을 해서 적용시킨 거다. 인간에게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미 존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오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1일 권장량이 요오드가 이제 뭐 루골이나 이런 게 1000에서 2000까지를 썼으니까 그 정도 용량을 1000씩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환자에게 거의 뭐 엄청나게 썼는데 수십 년간 썼는데 이렇게 치료받은 환자들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종이 없었어요.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요오드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갑상선 수치가 그 T4가 좀 떨어지는 거는 금방 회복이 되고 이것은 요오드 추측에 대한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WC 효과는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거의 없고 루골 용액으로 치료 중 발생하는 TSH의 상승은 무증상이다. 즉 TSH의 상승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어떤 증상이나 징후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철저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한 7, 8년 정도 써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TSH가 올라간다고 저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사의 말을 의하면은 그 요오드를 적게 먹으면은 그러면은 여성 암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갑상선 약으로 대체하지 말고 요오드를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요오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50mg 이상의 요오드를 복용하는 일부 사람에서 무증상 갑상선 비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KI만 먹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루골을 먹으면 좀 덜하죠. 루골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의하면 98에서 99%의 사람들이 하루에 10에서 200mg 요오드를 먹어도 갑상선 기능에 부작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WC 논문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논쟁도 있습니다. 반론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오드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울프 카이코프 논문 크라잉 울프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짧게 이제 닥터 아브라함의 어떤 반론을 했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의 반론과 논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뒤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용이 어려웠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쉬웠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요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알아봐서 여러분들이 잘 흡수해서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